What's up,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화요일 새벽 2시입니다. 아, 저는 짐에서 열심히 막 운동을 하고 왔고 상당히 나른한 상태예요. 사실 이제 잠자리에 들러갈 시간이긴 한데 이 영상을 찍고 잠을 자러 갈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좀 미뤄뒀던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좀 몇 개 해볼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 리퀘스트를 정말 많이 받았던 Already Dead의 단체곡, 그룹성, 런건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해석해보니까 Try First 이고 엔가즈 YB, 자만 YB, 영호, 픽스드, 갈빈디 그리고 합류한 멤버가 있어요. Already Dead의 원래 멤버였다가 뭐 사정이 있어서 나갔다가 새로 합류한 것 같아요. 예, 추측해보건데 소노4라는 멤버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멤버가 Already Dead에 다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가사는 아무래도 이 Already Dead라는 이 크루가 태국 힙합씬에서 한가닥 하는 래퍼들이 모인 거대한 이제 힙합 크루가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각자의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왔다. 우리가 번 돈은 헤이터들이 시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열심히 작업하고 명품을 사고 즐기고 놀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듀싱은 요즘 Already Dead 쪽의 프로듀싱을 이 프로듀서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많이 했지만 작업량이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960 Soul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랜만에 Already Dead의 비디오를 시청을 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참, 이제 생각해보니까 정말 거대해진 크루예요. Already Dead는. 오. 뭔가 엔가즈의 목소리로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거를 이제 해석해서 들어보는 게 더 목소리랑 매치할 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남성다움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밀도 있죠. 사실 멤버가 되게 많은데 많은 멤버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니에요. 통장에 계좌가 많다고 얘기하는 픽스드의 벌스인데 요즘은 영구보다 픽스드가 더 많은 훅 파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생각해보면 이제는 Already Dead가 태국에서 거의 뭐 힙합씬에서는 유일무이한 잘나가는 래퍼들이 다 모인 크루가 된 것 같아. 이제 막 가빈디도 있잖아. 원밀도 참여했으면 멋있었을 것 같은데. 영어의 랩은 언제나 칠하죠. 이것도 되게 칠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아우, 그 로파이어 목소리가 옆에 뒤에 착 깔리니까 와 씨, 아 되게 독특하게 들린다. 아, 태국의 스칼로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기는 거 보면 본떡 센 하모니에서 그 뒤늦게 합류한 플래시본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구랑 다이아몬드도 벌스를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네,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 태국 힙합에서 Already Dead가 태국 힙합 씬의 질적인 향상을 많이 해놓은 클로인 것 같아. 이제 생각해보면. 그리고 좀 더 어리고 많은 래퍼들, 다양한 래퍼들이 이제 태국 힙합이 발전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거. 그런데도 Already Dead의 영향이 이제는 좀 커진 것 같다. 예,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단체곡을 들으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멤버들이 모두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좀 더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는 점점 발전하고 있고 좀 더 잘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는 거는 통장 잔고가 이제 많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되게 좀 단단한 크루가 되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코쿤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